안녕하세요, 수루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사륜 롤러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각 바퀴에 슬립이 났을 경우 그 슬립의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의 수가 발생되는지, 한 바퀴, 최종 한 바퀴로도 차량이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해보겠습니다.
ESP 오프까지 한 후 살은 로우 상태로 했는데 역시나 힘드네요. 힘듭니다. LD 차동 잠금 장치가 없는 사륜은 역시나 한 바퀴에, 특히 그것도 후륜 한 바퀴의 힘으로는 슬립이 났을 때 벗어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. 슬립이 발생했을 때 한 바퀴만으로도, 특히 뒷바퀴 한 바퀴만으로도 탈출할 수 있는 차량이 과연 어떤 차량이 될지 궁금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